일본에서 팬클럽이 생겼는데 앞으로 일본 팬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? 여기 책가자 이쪽에서. 우선 저희가 11월 4일날 팬미팅을 하죠. 그래서 그렇죠. 그렇게 팬미팅처럼 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뭔지 알죠? 네. 알 것 같아. 알 것 같아. 다음, 에런. 네, 저는 약간 데이트? 그런 이벤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데이트 팬분들이랑? 네. 영화 보고, 영화 보고, 뭐 쇼핑 같이 하고, 밥 같이 먹고 막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? 네, 저는 저희 일본 팬 여러분들과 함께 폭죽 구경을 한번. 오! 빵! 오! 자, 다음 제이야. 네,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팬 여러분들과 운동회 같은 걸 했었어요.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조? 자, 민현이! 민현이! 민현이는 정말 획기적이고 참신한,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. 형식적인 거 말고. 형식적인 거 말고. 저는 자, 팬분들과 정말 백호처럼 설마! 노래방? 에이, 내가 했던 건데? 정말 에이.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벤트 많이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나랑 아론 형이랑 폭죽도 터뜨리고 싶고요. 그 다음날은 팬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좋아요. 좀 센데? 네. 이조 뉴스데스다!